이번 시간에는 교율성과 형평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선택이에요.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해요. 형평성은 경제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이 둘은 상충관계가 있답니다. 상충관계란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쪽을 희생해야 하는 관계를 말해요. 즉, 효율성을 선택하면 형평성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고 반대로 형평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경제성장을 파이 굽는 것에 비유했을 때 효율성은 파이의 크기를 결정하는 개념이에요. 반면 형평성은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개념이랍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은 대학 논술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은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 만화입니다.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